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미세먼지, 자외선, 오존이라는 삼중고가 찾아옵니다. 대기가 무척 정체돼 있어서 많은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오존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폐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 긴 시간 외출은 피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늘어나겠지만 비 소식은 없겠고 오히려 건조해서 걱정인데요. 일부 중부지역과 경북, 전남과 제주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효습도가 25에서 35%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4도, 세종은 11도 등으로 평년 기온 계속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가 28도, 세종과 대전 역시 27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6월 하순 정도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고 더위도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